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미래엔 3-3단원 비판적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 2단원에서 배웠던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에 이어서 이번 3단원은 비판적 읽기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이 비판적 읽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라는 논설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비판적 읽기가 무엇인지 독서 원리 이해에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제재 읽기에 들어가서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됐는지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비판적 읽기의 방법으로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판단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기 독서 원리 이해에 나오는 비판적 읽기의 개념이나 비판적 읽기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글,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이 글을 들고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건 제재 읽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두 번째로는 글 전반에 걸친 내용 확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 글의 뒷부분에 보면 서양 사람들의 정의에 대해서 글쓴이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판적 읽기가 무엇인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이나 정보나 관점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읽기는 비판적 읽기로 볼 수 없어요. 비판적 읽기는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입니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자잘하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 두 번째는 관점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 세 번째는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 크게는 두 가지지만 내용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의 타당성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글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주장의 뒷받침 근거가 적절한지. 그러니까 내용의 타당성은요, 주장과 근거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글에 나타난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 글쓴이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때로는 이 근거가 객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주장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지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장과 근거. 그 다음으로 관점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장과 근거가 아니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선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점의 공정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표현 방법의 적절성이에요.
표현 방법의 적절성은 글쓴이가 표현한 그 내용이 과장되지는 않은지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은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활용해서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 어떻고 근거가 어떻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관점의 공정성을 파악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를 해요. 그리고 표현 방법에 어떠어떠한 것이 쓰였는데, 이와 같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평가해야 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적절한데, 그것이 타당성인지, 공정성인지, 적절성인지, 이것까지 판단을 해야, 틀린 선지를 제대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재읽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설명하면서 정의 돈수를 다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논설문이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글쓴이의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하라고 제시한 이 제재읽기 지문이기 때문에 이 글은 이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판의 근거가 공정성인지 타당성인지 적절성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부분부터 볼게요. 이 글은 소제목이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정의 돈수의 의미. 출제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 정의와 사회의 관계. 이 부분은 서술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정한 대한사회.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정한 남의 사회. 이 부분도 선지에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정의 기르기 공부와 오직 정의 돈수 이네 글자.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부분부터 같이 봅시다. 첫 부분에서는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는 정의와 돈수가 무엇인지 확실히 언급을 하죠. 이 글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불의에 맞서는 올바른 생각,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쉽게 이해하자면 따뜻함, 사랑 등으로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정의는 따뜻함과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정의는 친애입니다.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 더하기 동정이 정의라는 것이죠. 친애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동정이라는 것은 자식의 고와 낙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아픔과 즐거움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정의는 부모 자식 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돈수란 것은 무엇이냐? 돈수는 있는 정의를 더 커지게, 많아지게, 두터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 돈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키워가는 것을 이 글쓴이는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정의 돈수의 개념을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에 대한 설명이 처음으로 나오죠. 자,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라고 하고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생긴다고 말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표현하는 연쇄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따뜻함이 있으면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생기면 활동하고 용기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 비롯된다고요? 정의, 따뜻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한 사회를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서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고 차가운 바람과 같다. 이렇게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비유한 표현을 찾아 쓰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조건에 맞게 쓰라는 그런 제약이 있지요. 그 조건에 맞게 쓰는 거 염두에 두셔서 감점 안 받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다라는 것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유정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무정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이쯤에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언급하고 갈게 있어요. 이 단원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글의 글쓴이는 유정과 무정, 즉, 정의의 유무를 가지고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로 나누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 정의가 있으면 유정한 사회고, 정의가 없으면 무정한 사회라고 보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요. 정의가 있고 없고라는 단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사회의 특성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걸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 무정한 대환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환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확실히 제시를 하고 있죠. 아까 앞부분에서 무정한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회인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 대한사회가 무정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몇몇 특수한 사례를 근거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사회가 무정한 사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들어서 우리 대환사회가 무정한 사회라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지요. 자, 그럼 어떤 근거를 들어서 무정하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가 된 상황을 드러내지요. 이 글을 쓰게 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이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 사회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정한 현실을 그럭저럭 견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 사회에 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민족의 사활 문제라는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견해가 갈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중요한 상황 앞에서도 냉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운동, 독립운동에도 정의가 있었다면 아마 독립운동의 효력이 더욱 많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의의 유무로 파악하고 있지요.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었만, 정의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 선지에 자주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정의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자, 유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잊어버린 거죠. 자, 혼상, 허례, 이런 것들도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라고 말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정, 즉, 정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거늘, 왜냐하면 천부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가족 간에도 아무런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가족 간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걸 들어서 우리 사회가 무정합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글쓴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완희물, 장난감처럼 여기고 있대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해 괴롭히고요.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또 집안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는 때리는 걸 일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내쫓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어떠한가? 학교에 가도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훈장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호랑이 노릇을 한다. 무정하다. 게다가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모두 다 원수이다. 관민, 공무원과 민간인도 말할 것 없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정한 사회를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녀 간의 무정함도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나고요. 남녀가 사귀는 날에는 그것을 범죄처럼 취급을 한대요. 정의가 없는 모습이죠. 이 부분에서는 가정에 있어서도, 학교에 있어서도,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가 없는 무정한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에는 다정한 남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의 사회는 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하고 서양 사회는 유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서양 사회가 유정함을 들어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무정하고 서양 사회는 유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죠. 그래서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다. 대한사회와 대조되지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귀하게 대접받냐면, 일단 학교의 상황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잔데, 교사가 다 여자인 이유를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해 봅시다. 성차별적 관점이 드러나죠. 남자가 여자보다 정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별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건 공정성을 기준으로 볼때 적절하지 않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당성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측면은 주장과 근거를 들어야 한다고 공부했지요. 이 글의 글쓴이는 소학교에 가면 교사가 다 여자인 근거를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객관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빈출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조선사회와 대조되지요. 가정과 학교의 모습을 들었고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어느 곳에서도 정의가 넘쳐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그리고 집회에도, 예배당에서도 화기가 넘쳐난다.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은 이 정의, 사랑, 따뜻함을 밥과 옷 이상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이든 친목단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화기가 넘치고 정의가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접대하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고 껴안고 좋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가 흠하지 않아요. 역시 대한사회와 대조되지요. 남녀 간의 화합에 대해서도 한번더 언급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는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 그들, 서양 사람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잘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법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냐면, 방금, 서양 사람들은 정의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든 다잘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지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이것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정의가 많으니까 뭐든 다잘 됩니다라는 근거로 뭘들수 있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어느 사회에서든 정의가 넘쳐나고, 학교에서도 정의가 넘쳐나고, 가정에서도 정의가 넘쳐나고, 서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어느 모습이든 이 부분의 근거가 될수 있겠죠? 근거를 찾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양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럼 우리는 정의를 기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의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정의를 공부를 통해 기를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지요. 그래서 정의를 기르는데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르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의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지옥 이상이다. 우리의 사회는 가시밭이다. 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하는 말은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다. 역시 연쇄법이죠. 아까 앞에 쓰인 연쇄법이나 여기에 쓰인 연쇄법 그 문장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연쇄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기 때문에 찾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 정이 돈수.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할까요?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글의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장을 쓰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됐거든요. 핵심 주장, 정의 돈수를 길러 무정한 대한사회를 화기 넘치는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쓰는 연습 많이 하시고 당연히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윗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판적 읽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같이 볼게요. 1번.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특성을 성별의 차이로 일반화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관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서양 사회의 유정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은 성차별적인 언급이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2번. 대한사회에 아무 정의가 없다는 것을 유추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표현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대한사회에 정의가 없다, 무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유추의 방법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요. 3번. 대한사회가 무정했음을 보여주는 당대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관점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해. 대한사회가 무정하다고 이야기한 건 맞지만 그 당대의 자료를 제시한 적은 없었죠. 4번.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여러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어서 표현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유정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여러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미국 하나 언급을 했어요. 5번. 대한사회의 전체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해서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해.
이 글은 개인의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 비판적 읽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보기는 윗글을 읽고 나눈 대화이다. 비판적 읽기를 한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비판적 읽기입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첫 번째 학생. 나는 대한사회의 무정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생각해. 무정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생각은 이 글의 글쓴이의 생각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라고 볼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독립운동을 하면서 서로 간의 정의가 두터워졌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 정의가 두텁지 않아서 독립운동의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글쓴이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유교를 숭상하며 예의는 중요시했지만 사랑을 경외시하면서 대한사회는 무정해졌다고 생각해. 유교를 숭상해서 예의를 중시하는 건 나오지요. 그런데 사랑을 경외시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거든요. 사랑을 경외했다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죠. 네 번째. 어린아이를 다정하게 대하는 남의 사회를 이상적으로만 보고 있어서 대한사회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해. 남의 사회, 서양 사회는 긍정적, 대한사회, 우리 사회는 부정적. 이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거 맞지요? 다섯 번째. 서양 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높았던 이유가 여성이 남성보다 정이 많기 때문이라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 여성이 남성보다 정이 많아서 여교사 비율이 높습니다라는 건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이두 학생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내용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 확인 문제라서 글 전체를 보고 푸셔야 되니까 교과서를 펼쳐놓고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한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대한사회의 아이들은 가정의 공포심에서 벗어나고자 학교에 간다. 가정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있었죠. 조부모와 부모가 매를 때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이를 삼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별반 다르지도 않죠. 학교에서는 훈장이라는 사람이 호랑이 노릇을 해서 마지못해 학교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공포심에서 벗어나고자 학교에 간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동지 간의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운동은 많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바로 독립운동이었죠. 이 부분에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의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이 말은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2번. 3번. 우리 민족은 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남을 공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유교를 숭상해서 남을 공경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남을 공경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틀렸습니다. 4번.
대한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매를 들고 엄하게 대했다. 매를 들고 엄하게 대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5번, 무정한 사회는 그 사회의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모든 일이 안 되는 결과를 유발한다. 무정한 사회가 직접적인 고통을 준다는 얘기가 위에 언급이 있었거든요. 여기 무정한 사회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일이 안 된다. 무정한 사회는 직접적인 고통도 주는구나.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3-3단원 같이 공부해 봤는데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의 이 단원은 비판적 읽기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 내용 확인 문제는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